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것을 모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힘을 잃고 수치를 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손의 진심을 확인한 들릴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들릴라는 끝끝내 삼손의 진심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손의 진심을 얻어낸 들릴라 또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죠. 곧바로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털이 밀려 힘이 없어진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린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과거에 나실인의 정결 규정을 어겼을 때 그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남아있었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여전히 능력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삼손은 모르고 있었지만 여호와는 이미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힘이 다 빠져버린 삼손을 손쉽게 제압하고 그의 눈을 빼고 그를 노줄로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왜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다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난 궁극적인 이유는 삼손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 때문입니다. 부정한 시신을 만지거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는 중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잘린 직후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더 이상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만지는 것은 약한 죄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이 중범죄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이 아니라 시기를 막론하고 늘상 언약을 괄시하며 신실하지 않게 여겼던 삼손의 그릇된 태도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태도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아무 힘없는 존재가 된 삼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는 삼손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신비로운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규례를 어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던 줄을 알았기에 머리카락에 비밀을 누설한 후에도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소홀한 삼손을 끝끝내 떠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훈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는 이처럼 끝끝내 큰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한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이용하며 탐욕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영역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삼손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결단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새부터인가 등한시했던 거룩한 규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이미 어떠한 영적인 침체나 무기력증 또는 무감각증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명령과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았음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주신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규례를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용사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를 붙잡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